잘 이렇게 해줄게. 이렇게 해줄게. 나는 이번 시즌 DS 컨텍스의 서브 요정을 노린다.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서브 브로킹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할 거예요. 노린다. 그럼 이번 시즌 연속 몇 번 서브 목표? 7번. 7번 연속하는 날 다시 하는 걸로? 아, 서브 보이네? 아니 아니 연속 맞, 그게 맞죠? 예. 그때 돌리는 거? 예, 오케이. 7번. 오케이. 나의 서브 타는 상대가 긴장했으면 좋겠다. 당연하죠. 네. 물론 블로킹도 당연히 긴장했으면 좋겠다. 당연하죠. 제가 2단에서 좀 많이 잡는 편이라서 이게 손 모양이나 타이밍이 그래도 괜찮아서 잡는 것 같아요. 네. 그 상대 공격수들에게 아니 아니 다 죽었어.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김천 멀지만 응원 많이 해주시러 오세요. 화이팅! 4세트 그 블로킹. 사실 나도 소름 끼쳤다. 하나, 둘, 셋. 유타! 좋아요. 살리나요? 3단! 너무 아쉬워요. 모르겠어요. 그냥 잡을지 몰라 그냥 그 코스만 잡자 이러고 있었어요. 김현정 시선에서 어땠는지 얘기해. 아 너무 좋아. 잘했다. 나 스스로 잘했다. 응. 멤버십 데이 영상을 찍어서 멤버십 데이에 활약하고 왔다. 아 언니가 편집 잘해줘서 만족해요. 진짜 못했거든. 앞으로는 좀 나는 아직 보여줄 무기가 많다. 더 열심히 배워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다음 원정 연기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. 보러 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나 이런 거 어떻게 써? 강소희 2세트에만 10득점에 공격 성공률 90%까지 나왔는데 내가 생각해도 미쳤다. 오, 90%요? 응, 2세트에. 짱 잘했다. 언니, 오늘 시합에서는 그냥 계속 잘 리듬이 좋았던 것 같아. 마지막 득점 성공시키고 오늘의 주인공은 나구나 싶었다. 오늘 컨디션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네 마지막 득점 하는 순간 아 하겠, 인터뷰 하겠구나 생각했었어요. 오늘 같이 처음 맞은 세트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시죠. 처음에는 내가 잘 몸이 안 올라와서 막 볼이 막 납 뭐 이렇게 올려달라 요구가 많았었는데 이제 좀 감각을 찾아서 아무렇게 올려줘도 잘 때려주겠습니다. 다음 경기 원정 경기인데 이기고 올 자신 있나요? 오늘은 좀 초반에 집중을 못해서 좀 끌려갔는데 다음 시합은 초반부터 집중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응원 많이 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